노인 우울증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우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한 감정이 문득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항상 유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이 들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율이 1위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씁쓸한 통계죠. 은퇴 후에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 중 기분이 처지고 의욕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시로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집에서 하는 일도 없고 집안일을 돕자니 실수투성이에 자꾸 핀잔만 들으니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은퇴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또 비교해보고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고 하죠. 스스로가 쓸모없는 인간인가 싶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들어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 은퇴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자기 역할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이 먹으면서 느껴지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서 우울증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갱년기를 지나면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어서 온갖 고생하면서 남편을 위해 또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은 뒤로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덩그러니 혼자 있는 느낌이 들면서 갱년기와 함께 오는 우울감은 매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 자가진단 10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요즘에 의욕이나 활동량이 많이 떨어졌는가? 두 번째, 헛되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가? 네 번째,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가? 다섯 번째, 절망적이란 느낌이 자주 드는가? 여섯 번째, 집에만 있고 싶은가? 일곱 번째, 기억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은가? 여덟 번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가? 아홉 번째,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껴지는가? 열 번째, 다른 사람의 처지보다 못하다고 자주 느끼는가? 이 10가지 중 7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많다 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것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의심된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가볍다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것을 작게 보는 것이죠. 이 차이를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이 먹으면 마음은 먹을 수 있어도 이 몸과 시간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매사에 우울하고 또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신과 교수의 강의 내용에는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재벌인데 우울하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일은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좋은 부동산을 사서 자기가 구입한 땅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아직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함에 빠져 있다고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우울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면서 현재 지금 가진 것을 즐길 때 우울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만족은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머리 위로 차오를수록 답답해지고 가슴까지 차면 숨쉬기 불편하고 만약에 목까지 차오른다면 더 답답할 것입니다. 입과 코까지 덮어버리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어 죽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정말 잘합니다. 원하고 바랐던 바를 이루면 이루는 얼마 안 돼서 그것에 익숙해지지요. 당연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또 더 나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성취하면 또 익숙해져서 또 다른 더 큰 만족과 행복의 근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고 즐겁게 살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늙음의 미학에 나오는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듣고 좋은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잇몸이 약한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정신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니,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서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볼 것이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먹고 있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공통적으로 만족함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을 버려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 노래 중 유명한 노래인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사에 있는 말처럼 과거의 괴로움이나 아픔 등을 어쩌다 한바탕 웃을 때 그 웃음에 묻고 활기차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늙고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좀 더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모두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